존나 씨. 자, 그럼 이제 슬슬 수행할 준비해야죠. 연애 열고. 지금 부족한 애들. 지금 전투력 높은 애들 80만 넘어도 되네. 80만? 다 80 넘죠? 예. 예, 다 80 넘어요. 예, 마등 지금 회복돼가지고 무려 91이죠. 유빈 왜 91이냐? 아이템 빨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 싹 다 보내야죠. 유비가 보물이 너무 많아. 이건 전쟁 전에 나와주고 일단은 그냥 대충 싸우죠. 예. 자, 일단 수영. 야, 수영하지 말고. 자, 수행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관평까지 가긴 했겠네. 내가 관평에 가야 되나? 관흥이 더 갈만한데. 관평은 혼란이구나. 얘네 그냥 빼죠 이제. 니들 그냥 여기서 살아 그냥. 너무 애들이 약한데 너무 따라오면 오히려 민폐라. 다 군사를 가든가 뭐 예정을 하든가 알아서 하고. 자, 이제는 얘네들 수행 갑니다. 간호 잘가. 수행 수행. 자, 이제 조심해야 돼요.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센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하면 나 지금 황충우 왜 보냈냐. 잠시만요. 이미 갔네. 젠장. 아니 지금 갈 애들이 많은데 지금 황충만 갔으면 딱 되는데 지금. 젠장. 그래. 관평 어디 갔냐? 빠졌구나. 자, 그럼 이제 수행 보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태세다. 조은하고 얘네들은 이제 비상으로 안 가는 거죠. 공유로. 자, 그럼 맞춰. 아마 여섯 명만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자, 대조파. 저희 수행하러 갑니다. 조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뭔가 빠질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허준은 어딨냐, 뭐. 성도에 있는데. 허저도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허저까지만. 감령보단 허저 나을 것 같아서. 둘 중 하나. 아, 감령. 감령 보냅니다, 감령. 감령 키울래요. 아무래도 감령이 한 건 할 것 같아. 감령 그래 나름 이제 유비 막참 막판에 최고 장소인데 너무 대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허저는 뭐 원래 좋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허저를 필요로 하니까. 자, 육선도 됐다. 수행. 허저 어디 갔냐? 야, 허저 어디 갔냐고. 아, 허저가 아니구나. 아, 감령. 자, 그리고 장비 좋은 황충 위연 관우 남았거든요. 굳이 갈 거면 장비인데 뭐 좋은 보낼게요. 멋지니까 별거 없죠. 자, 허해졌죠. 수도가 허해졌어. 이렇게도 해야지 뭐. 자, 뭐 무력순을 할 필요 없이 뭐 지력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군사가 많죠. 센 애들 군사는 이제 그 장군이 못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만이거든요 그게 좋습니다. 일단 얘네들 이렇게 부대정하고. 와, 나쁜 소문 지리네. 지 계량만 계속 쓰네요 지금. 잘 못 싸우니까. 와,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민충성도 이렇게 떨어지면 짜증나거든요. 저도 계약해야죠. 자, 이렇게 눈도까지만. 혹시 누구나 금환산 삼결 이 뭐니? 이상하게 생겼어. 쉐킷 쉐킷 될 거고요. 왕루 필요 없고. 자, 선인 없냐? 하우연 좀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자, 일단은 충성도 많이 떨어졌죠, 애들. 곽준. 삼국전투이란 게임 있는데 거기서 곽준이 매우 좋죠. 초반에만 좋고 나중에는 뭐 좀 꽤나 쓰긴 씁니다. 네. 곽준 여기서 안 씁니다. 자, 일단은 충성도 올리고 내정 셔틀. 관우 황충 장비 위원은 군사로 빼놔야죠. 이렇게도 건들기도 그렇고. 이제는 뭐 턴만 넘기면 됩니다. 이제 내정은 충분히 되니까. 내정 펌핑하고. 자, 성도가 얼마나 올라갈 볼까요? 지금 애들이 엄청 많아서. 건업도 애들 꽤 많죠. 성도 보세요. 펌핑 질이죠. 18, 18.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혀있어요, 저렇게. 자, 많은 것 치고는 지금 다 외교나 계략을 쓰고 있어가지고 좀 안 된 것도 있긴 하죠. 아니, 계략 말, 이렇게 말고. 풍문. 그래. 그냥 맹액 쪽에다 계속 할게요. 조조는 잘 안 걸리니까. 완전 풍문으로 완전 박살나겠는데? 민충성도가 23이요. 장수들 충성도가 좀 난 추중만 데리고 싶은데 충성도 아직도 없네요. 자, 작적. 아, 안되겠다. 풍문 이야씨. 민충성도 0 만들어봅니다. 0 지금 징병하고 난리 났죠, 지금. 감염. 한적 퇴치. 대사라고 퇴치. 이게 무조건 웬만하면 무력이 높아야 돼요. 어, 유순하고 같이 노네. 오, 지력이 올라갔어. 씨. 경험치가 크게. 오, 좋다. 와, 경험치 큰 걸로는 좋죠. 미친 새끼 저거. 오? 오는 뭔데? 민충성도 아직 나쁘지 않구요. 유순이 어딨냐? 여깄네? 너 나한테 올래? 아니, 내 친구나 잘 놀았잖아. 왜 안 와? 와, 진짜. 거지같네. 아, 아니에요. 자, 자아선인도 슬슬 빠져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고. 자, 일단은 돈이 얼마나 벌릴지 모르겠네요. 이럴 되면 아는 거라. 자, 일단 내정 다시 한번 다지고요. 더 이상 내정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돈이 내정도 은근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 이게. 자, 그러고 풍문. 민충성도 13. 완전 영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동탁이 한번 영된 적은 있는데, 와, 이렇게 제가 떨구는 건 처음이에요. 80몇이었는데. 와, 폭동과 모반. 근데 돈 다 썼어, 저놈. 풍문. 유비가. 유비가 직접 갔어. 자, 태사랑 또 싸우고. 경험치도 올라가고. 저거는 올라갈 게 없는데. 장르도 대체하고요. 나 명군이지, 명군. 풍문 좀 그만하렴. 자, 애들이 이제 좀 기력 좀 회복됐다고 또 내정 안 해. 혁명 안 했다는데, 어디. 그런 데는 좀 특수로 해서 해긴 해야 되는데. 옥새 때문에 반란은 거의 안 일어나요, 지금. 여범, 주치, 설종.
그냥 주연. 아, 추궁 보세요. 아주. 2화, 2, 아회 남은 누구냐? 충성이 58밖에 안 되는데. 내가 먹어야지. 뭐야? 충성이 이렇게 낮은데 왜 안 와? 뭐, 씨, 완전 희한한 놈인데요. 이래도 안 오네. 허허. 성도가 지금 상업이 별로 안 높네요. 무병이라 좀 해야 되나? 자, 다 합치면은 두 번만 타면 되겠네. 자, 훈련도 좀 해주고. 한 번만 하면 끝나네. 내정을 싹 다 바꿔봐야지, 이거 씨. 내정 싹 다 바꿀게요. 계략 빼고. 대량 민충성도가 0이야 내 어이가 없네 진짜. 작적 선동 대박.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선동했네요 이거. 난리났네 이거. 이거 지금 전쟁 걸면 이제 애들 배신 때리고 망하겠네요 이거. 나중에 재밌는 각 보여드릴 수 있겠다. 와 이거 씨, 슬슬 조조. 하, 조조 무서워. 슬슬 연애 한번 열어줘야 되나 성도에. 애들이 지금 싹 다 지금 아니야 싹 다 한번 내정으로 가야겠네요. 궁금해서 얼마나 오를지. 지금 싹 다 내정이거든요. 무릉은 빠져나갔네요. 자 성도 지금 22, 25, 24 지리죠. 아주 그냥 쭉쭉 오르네. 진작 좀 올릴걸. 자 이제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어요. 예. 유비 뭐 한 번만 더 끝나겠다. 이제 20만 명 딱 되겠다. 자 휴양 보내고요. 뭐야? 저런 썩을 놈의 새끼. 아니 저럴 거면 왜 반란 일으킨 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너무 웃겨서 그래. 장윤이 뭐 하는 놈인데 그래 이거. 아 충성 지금 일 모자라서 그런 거야 지금? 와 지린다. 충성이 지금 1모 잘라가지고 좀 반란 일으킨 거예요. 물론 이제 하도 이제 사마인이 얘네에게 뭐라 해가지고 그렇지만 너무하잖아 저건. 나 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략이 무섭긴 무서워요. 쌓이면 진짜 무서워요. 좀 빨리 조조를 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전쟁 가면 또 조조 아 뭐 계략 안 하거든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시키죠. 백수새끼.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자 뭐 없어요 할 것도 딱히 뭐 없어?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 없어가지고 내정하고 외교도 안정해가지고 외교 그냥 아무나 정해주고 군산이 있으니까. 장윤이 이 새끼 뭐죠? 그리고 왜 회의를 못한 거야? 아 계략이 지금 군사가 없구나. 네 기가 막혀가지고. 장윤 새끼 아 진짜 욕할 뻔했네. 장윤 저놈을 성도로 불러드려야겠어요. 그럼 반항을 못 하거든. 장윤 어딨냐 근데. 진짜 유비가 가면 되지 그럼. 야 내가 간다. 해봐 새끼야. 반동문자 유비겠는데 설마 저거 할 수 있겠어요? 머리 썼죠? 자 군사 쪽은 일로 보내고. 얘는 진짜 도움이 안 되니까. 진짜 도움 안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봐봐요 유래도 있어야지 저거. 발로 못하지 저거 씨.
아니 뭐야? 왜? 아 외교가 없었어? 진행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인사. 그래 이제 됐지? 계략도 좀 넣어줘? 기념식이야? 계략 됐지? 됐을 거예요. 나이스. 자 나와봐. 장소 맹행이니까 24개월 이상 동맹. 음남 공략 건영의 참호 방어 더진가 장비 정복 장소 메이크 동네 캐야죠. 이건 좀 원래 방어 더진가는 저런 건 별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건영 어디야? 여기? 또 올려서 뭐해? 어디 먹을 건데?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죠. 민충으로 또 올랐네. 돈은 지금 제가 그나마 벌었는데 이놈은 지금 이놈한테 돈을 안 줬어야 되네. 진짜 그냥 돈 먹는 기계네. 그냥 충이야 충 그냥. 에휴 아무튼 얘는 장윤식끼리는 같이 저랑 가야죠. 성도로 저기 반동분자 장윤 어디냐. 장윤 여깄네. 와씨 같이 좀 있어. 데이트하고 있어. 지금 뭐 딱히 없구요. 추경은 아직도 충성 높네. 부인이라 그런가봐요. 자 내정 내정 할 필요 없는데. 이제 메인카하고 동맹 이제 좀 맺을 준비 해야죠. 자 무병 마지막 제갈량 갈량아. 아씨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못했어. 유비가 저거 하고 있었는데 제갈근. 그래 제갈근은 되겠죠. 와우 왜 또 제갈량이야. 제갈근 했는데 귀신이 콕 하고 있네.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재력이나 맞아 하자. 와 지금 합이 이거 봐요. 지금 작업 들어가가지고 지금 민충성도 지금 완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네. 저 띠떼끼 저거 진짜 씨. 옥새 아니었으면 지금 반란 엄청 났어요. 옥새 때문에 반란은 안 일어나는데. 아씨 애들이 계속 지금 충성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아 그냥 빨리 전쟁하고 싶다. 그냥 조정은 전쟁 할게요. 그냥 안 되겠어 얘 너무 나대. 걸기? 뭔 얘기야? 운남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 우리가 지금 회신 안 해가지고 포기했다는 거. 자 탈출장 순유 대대파 잘 싸우고 있고. 진영을 왜 안 배우고냐 근데. 조조를 빨리 죽이고 싶어 이제. 지금 조조가 지금 완전 제 유닛들 다 가져왔죠. 그러니까 장소들 여기 있는 이제 뭐라 해야 돼 방랑 애들 제야 애들 다 이제 조조로 넘어갔더니 이제 장소가 120이야 저는 별로 안 늘었는데. 충성이나 관리하고 있구나. 와 유연보소 다시 수도로 유비랑 장윤 어디갔어. 장윤 새끼 반란 일주 새끼 장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자 그러고 합의에다가 성도에 있는 좀 몇 명 보내고요. 좀 뺀 다음에 슬슬 전쟁 준비해야 돼요.
이제 슬슬 전쟁 준비해야죠. 저는 자 훈련 들어가고 자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거든요. 와 씨 안녕 도치 나이스 원래 어 대사자 오 경험치 크게 올랐다. 배반을 단념했다고? 죽음 말고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전. 유일한 여성 장수죠 여기선. 허장장 아 지금 문제는 하우연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하우연을 좀 갖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되네요. 도저도 지금 금이 별로 없어요. 장수들 지금 보봐요. 지금 병사들 어마어마해요. 아마 이거 블록버스터급으로 아주 그냥 빡세게 싸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얘네 지금 총 병사가 몇 명이야? 와씨 대충 속력만 계속 눌러도 그냥 만명 이상 많고 7만도 있고 18만 전 여기 하나인데 더 모아야겠어요. 사방군에서 이제 전쟁 걸 거예요. 일단은 신야하고 장안을 먹은 다음에 안정화를 좀 시켜야 돼요. 지금 제 목표는 이거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신야도 먹고 신야랑 장안은 먹어야지. 양양만 먹으면 또 여기 막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병력을 병력을 지금 문제는 강주에다가 강행 있는 애들로 막으면서 이 강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릉하고 양양을 다 먹어야 돼요.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병력은 장사로 보내고 방어 병력은 수춘하고 합의 수춘하고 합의. 아 지금 발사권 못하겠네. 시간이 좀 그래서 성도에서 계속 펌핑하면서 막고 성도 그러니까 강주에서만 막으면 돼요. 강행 있는 애들로 수춘하고 합의는 좀 분산시켜서 보내서 이것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여기 한 다 합쳐서 한 8만은 돼야 되고 여기 또 8만 16만 여기 4만? 여기 젠장 공격하는 군대는 최소한 10만은 돼야 돼요. 10만 그것도 좀 약한 애들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그건데 물론 센 애들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제가 이동하면 할만한데 아 일단은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애들 일단 장수들이 와야지. 모병이나 하고 훈련이나 시키고 자, 꾸준하게 턴 넘기고 애들 뭐 도망갈래 있으면은 봐주고 병 걸렸네. 자 내정 안녕하세요 양방 유저님 반가워요. 지금 현재 내정하고 있거든요. 병사 21만 모았고 지금 조조랑 전쟁하기 직전입니다. 얘는 일부러 안 잡았고요. 건영이라 맹액도 문제라 지금 자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시작합니다. 곧 있으면 동맹이 풀리거든요. 오 맹우 오 마장 뜨네요. 크 이겼다. 전략부터 차고 자 조은이 가서 산적들 잡고요. 장료 크, 경험치 크게 상승 대적밭 저 닉네임이죠? 자 모병 어마어마하죠. 유닛 인구는 확 줄고 있고요.
건업에서도 조금 유닛을 좀 차출해야 될 것 같은데. 송관, 주한, 은통, 우병. 훈련. 훈련. 자, 뭐 등용할 만한 애가 있으면 좀 갖고 와야죠. 맹우, 유순, 뭐 엄준, 주연, 감택, 설종. 혹시 뭐 있나 볼까요? 좀 괜찮은 애들. 딱히 없어 보이네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맹우. 아까 같이 싸웠던 애죠? 그럼 데리고 오고요. 충성도가 지금 떨어진 이유는 지금 자꾸 조조시키고 대략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민충성도도 지금 계속 떨어져서 좀 승질나죠. 옥사 있기 때문에 반란 안 일어납니다. 그건 다행이죠. 계속 저거 지금 나쁜 소문 내고 있죠? 나쁜 놈 시키가 저거. 그리고 유장도 지금 되고 있고. 자, 모병부터 하고요. 급하게 돌아가라고. 제 병사가 모자라거든요. 계속 뽑아주고 훈련하고. 나이스. 내정 한번 가고요. 자, 내정 많이 올랐죠. 하면서 반란이라고 하시잖아요. 풍작. 풍작은 주로 북쪽에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자, 지금 곧 있으면 전쟁인데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상당히 조조는 엄청 강한 거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고 재갈량 23만. 훈련도 꾸준하게. 담당의 군사 다 대정이네. 어? 돌아왔다. 나이스. 지금 돌아왔습니다. 제 주력 병력들. 우와, 많이 올랐다. 애들 많이 올랐다. 저거는 만땅이고요. 마초도 많이 올랐고.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더 좋을텐데. 조금 모자라거든. 조금 전투하기에는 일단 진영이 좋은게 없어요. 봉시가 있으면 좋은데 진영을 못 배웠어 애들이. 조조랑 싸우긴 싸워야 돼가지고. 싸우던 건 또 배워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잖아요. 인면 점수 좋으면 대장군 해야죠. 마초, 장려, 태사장, 감령. 감령도 쓸만한 됐네요 이제. 엄마는 이제 슬슬 빼고요. 잠깐만요. 병력이 좀 손해가 있겠네. 기대. 이제 슬슬 전쟁 준비합니다. 인면 장군. 아 근데 어만도 와 마등 보세요 지금. 마등도 아무래도 키우긴 키워야겠다. 사마가도. 왜냐면 전쟁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높은 애들이 별로 없네요. 마등이 높긴 하네. 주창. 주창도 쓸만하긴 한데. 아니요 이 정도면 돼요. 어제 군사 위주로 막을 거라 방어는 진짜 지령 높은 애들만큼 좋은 게 없어가지고. 잘 되는 모병 하고요. 자 이제 특수는 뭐 딱히 갈 필요가 없어서. 맹우는 아니고